안녕하세요, 짜장님들. 네,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이 에게리아를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에게리아를 데리고 합식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좀 얼굴이 기본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있는 아이여서 굳이 뭐 합식을 하면서 뭐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만 키워도 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또 품종일 것 같아서 아마도 이렇게 합식할 생각을 많이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수정다육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농장을 다니다 보면 조금 합식 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요 에게리아가 제가 이 에게리아가 지금 3,000원짜리인데 이게 초록한 아이들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무거진 아이들이 3,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이 정도의 조금 무거진 아이들이라면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입장 수도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요 에게리아가 또 이렇게 막 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비슷한 뭐 에게베리아 종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 에게리아가 무거지면 무거질수록 굉장히 진하게 라인을 그리면 그래서 핑크하게 물이 들고요. 또 입장이 안쪽으로 오므라들면서 좀 사이즈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면서 무거지기 때문에 예쁘게 좀잘 키우면 너무 작품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왜또이 에게리아를 선택을 했냐면 키핑장에 갔더니 이 에게리아를 너무 예쁘게 키워서 와, 진짜 무거졌는데 색감이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에게리아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키우는 품종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물이 잘 드는 만큼이나 이 에게리아의 좀 특징이 조금 물도 좋아하는 편이고요. 햇빛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가을 햇살에 아주 달달 구워줘도 아주 충분히 예뻐질 만한 아이이고요. 입장이 굉장히 조금 단단한 편 이어서 물마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다육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장이 너무 말랑거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주에 한번 정도는 좀 충분하게 물을 줘야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아이를 지금 6포트를 데리고 왔어요.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에게리아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6포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7포트가 있어야 됐나?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로제트가 조금 크다 보니까, 네, 요렇게, 여섯 포트만으로도 요 화분을 꽉 채웠어요. 네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에게리아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확실히 좀 무거진 아이를 사니까, 무거운 감이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, 또 색감도 더 좋네요. 조금 더 이제, 오늘 이제 뿌리 정리 해줬으니까, 한 2주 정도 후에, 저면관수로 좀 물을 주고, 좀 예쁘게, 네, 가을에 물 들이면 더 예쁜 색깔로 완전히 변신을 할것 같습니다. 에게리아 굉장히, 좋은 품종인 것 같아요.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이미 이렇게 키워서 예쁘게 묵은둥이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게리아였습니다.